네, 안녕하세요. 청호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옷고침병이죠. 쉽게 해서 이게 옷고침병인데 참 명품이에요, 명품. 왜냐면 명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뭐 화면상으로 봐도 뭐잘 아시겠지만 유약이 벌써 착감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너무 보강도 좋고 이 하나 이 사이즈가 우리 원청화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말 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원청화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원청화라는 것은 보면 밑굽이 이제 우리가 얘네들 보편적으로 유약이 안 바른 게 많잖아요, 원청화는. 근데 이거는 발랐더라고. 근데 제가 원청화 이제 TV에서 그 거기도 진품명품에서 한번 이걸 봤는데 이거를 원청화로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그 고이 간직했다가 박스 속에 보관했다가 갖고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셔가지고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요 위에 그는 사무도가 그랬어요. 대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매화를 그려가지고 사무도를 그렸고 밑에는 저 우리가 이거는 저 아무나 저 귀족들이 사용하는 게 쉽게 해서 귀족들이 사용하는 이 문자래 이게 희문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희문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꽃무늬라고 하는데 하도 중국에는 여러 가지 요가 이것도 원대 보면 기본적으로 점점점 있는 것도 있고 요거 겹자문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무늬가 이제 관용급으로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이 위에는 또 당층문도 너무 그냥 정갈 있게 정교하게 싹 그렸죠 위에 뚜껑 그러니까 이 사무도에서 이 병이잖아요 뭐 다른 인문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무도만 간단하게 들어오고도 이그 특히 그 유약의 발색이 너무 그냥 우윳빛이면서도 약간 푸르면서 오리알 같으면서 진짜 피부 좋고 보강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도자기 진짜 얻을 때는 많지가 않을 거예요. 흔하지도 않고. 내가 이건 이것도 꽤 오래전에 내가 구입을 했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도자기라는 것은 진짜 중국 도자기 좋은 것도 우리나라 예전에 많이 들어왔지만은 예전에는 거짓말이라 도자기라는 것은 왜 이거를 가져? 예전에는 어떤 문제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는 도자기는 좋은 게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청자 백자만 알다 보니까 우리나라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 아니면 청자 갈색류 같은 거 아니면 이제 그런 쪽 용천류 같은 거를 근데 우리나라 많이 쓰지. 그때 분체 같은 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법랑도 왜냐 신작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 15년 18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도자기 가지고 중국 도자기 가지고 법랑 같은 것도 신작이라서 관심을 끈 사람들 많아요. 오로지 이 청화백제하고 용천류를 그때는 또 최고 쳐줬어요. 왜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조선자 백제하고 그 청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어떤 분이 갖고 계셔가 나한테 이거 주었는데 내가 이거 왜 이걸 하냐면 중국에서 한번 TV에서 한번 그 진품명품 같은 데서 한번 나왔었어요. 한 6, 7년 전인가 7, 8년 전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냥 고이 간직했는데 상당히 이 대나무 그 두터치하고 이 매화 두터치하고 소나무 두터치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준이 뭐 인문도 아니고 꽉 여백 없이 칠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백도 많은 공간을 만 특이한 병이에요. 꽃구침병 치고도 특이하니까 한번 보셨다가 이런 병도 있구나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죠. 도자기 아무튼간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밑굽은 진짜 밑굽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대 같은 거는 밑굽이 유약이 안 바른다고 하는데 이때도 이 원말에는 바른 게 많아요. 그리고 테토도 좋지만은 아주 그냥 유약 보강 색깔이 너무 좋고 옷고춘병 치고도 너무 아름답고 해가지고 갖고 나왔으니까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 공부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원청화라고 저도 이제 그 TV에서 그 거기에 그 감정위원들이 한 8명인가 7명들이 다그 논청을 해가지고 가격도 꽤 나왔어요. 이거 뭐 TV 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중국 유튜브 TV? 근데 이거는 뭐 중국 방송국에서 한 거니까 상당히 이런 거는 좋은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잘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28cm. 아주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냥 수구 지름이 한 8cm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품이 좋고 이 도자기 치고도 너무 아주 진짜 너무 그 유약이 발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상아도 퇴첩은 자국이 있는데 그렇게 이 고급 도자기는 있잖아요. 상아 퇴첩 일부러 있잖아요. 그거를 표시가 안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보야 이 상아 퇴첩이 된게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도자기 관용급도는 명대고 원대고 상아 퇴첩이 일부러 막 그냥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안 보이게끔 하면서도 이제 직접 육안으로 보면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도자기는 따로 없어요. 내 눈, 내 공부, 또 내 식견, 그렇게 가지면은, 우리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은 도자기 만나는 거고, 우리도 매니아분들 또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항상 좋은 도자기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건 어차피 그 손에 예전에 다 십몇 년 전, 20여 년 전, 25년 전, 그 사람들이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낮에 팔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절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전부터 이게 뭐 나온 게 아니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시고, 항상 좋은 도자기는 갈수록 귀해져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일도 나오고 모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한번 단종이 됐어요. 없어요. 몇백 년 전에 나온 사람 다 돌아가셨고, 그거를 지금 반 같은 거 맞는 데다 가격이 안 나가고, 현재는 예전에 갖고 있는 도자기가 최고 좋고, 꼴뚜기라는 것은 항상 희소성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시고 도자기 구입하는데 한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